유해볼 건 엄마 틴트를 사드리고 쿠팡에서 로켓 배송 와우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더 주면 해야 배송이 온다. 그래서 5,000원짜리 나라산 요술슬라임 2를 샀습니다. 얘를 왜 샀냐? 그냥 와우 그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게 얘였어요.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이거를 고르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돈이 좀 더 많고 살 수 있는 게 많으면 이런 거 안 사지. 근데 그냥 슬라임이 요새 너무 해보고 싶은 건 아니고 완전 옛날에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오랜만에 너무 하고 싶었고 내 돈 주고 사기도 좀 애매했던 게 슬라임이 너무 아까워서 옛날에는 막 샀는데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사다가 오늘 겨우 샀으니까. 그래서 요술 슬라임 2에 뭐가 들어있냐. 컬러 비즈 슬라임 만들 수 있는 거, 스팽글, 글리터, 진주, 알파벳 비즈,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컬러 젤리, 슬라임 빨간, 노랑, 파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왜 컬러 젤리인지 아시는 분? 왜 이게 컬러 젤리야? 폼폼이라고 하죠? 이게 들어있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컬러 비즈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남 촌득촌득 쭉쭉 20가지 도펜으로 활용해서 취향대로 만들어요. 12가지 알록달록 스팽글 케이스가 들어있대요. 근데 보시면 1,000원짜리가 굉장히 양이 많이 없어요. 놀이용 선물용이라 적혀있죠. 6가지 다양한 비즈 이렇게 똑같이 돼있고 글리터 2종 케이스 예쁜모의 케이스인데 뭐가 예쁘냐는 건지 모르겠고 알록달록 스팽글 케이스가 2가지 20가지 도펜으로 만든 예술슬라임 2라고 나있는데 원은 또 얼마나 허접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발언 조심. 8세 이상이죠? 근데 저 8세 넘었죠? 이분이 보니까 슬라임 양이 많이 없다고 하셔서 좀 걱정했는데 확실히 양이 많이 없지만 5,000원이라는 금액에 이해 아깝지 않겠지. 왜냐면 양이 적은 거 주제 지금 6개나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개이득 아니냐라고 자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걸 보자마자 아 얘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만들기 각이다. 그래서 얘는 슬라임에 그럼 넣지 않을 것 같아. 넣어도 모양 내려고 만들 것 같고 이런 것 비즈도 별로 이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소리가 좋거든요. 소리 좋은 애들은 따로 빼놔서 만들 것 같고요. 이런 애들 소리가 너무 좋아. 그 진주 너무 예쁘잖아. 진주 같은 거는 슬라임으로 해서 너무 아깝잖아. 근데 이제 슬라임 갖고 놀으면 바닥에 좀 판이 필요해요. 이렇게 갖고 놀 수 없어. 왜냐면 바닥에 다 달라붙고 끈적거리고 해서 판을 넣어야 되는데 깨끗한 판이 옛날에 쓰고서 별로 안 써가지고 있을지 모르겠고 애매하네요. 이런 거 좋아하고 뭐 느낌이 좋아서 좋아하고 이런 거 위주로 쓸 것 같고요. 이거 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크노트에도 좋을 것 같고 이 통으로 근데 이게 통이 하나만 열었을 때 이렇게 쏟아붓는 게 차라리 낫지 다 열렸는데 이렇게 된다? 대참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할 건데 뭘 만들까 좀 벌써 고민이 되는데요. 분홍색으로 말랑이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말랑이를 이걸 얘로 만들어보고 근데 양이 되게 적긴 적다. 꽉 차있을 줄 알았거든요. 젤리푸딩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귀엽죠? 여기다가 말랑이를 만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좀 섞어서 얘랑 섞어보고 싶었는데 양이 너무 적네. 그리고 얘는 투명 양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투명이겠죠? 얘도 투명 클리어 양이 은근 없진 않네. 색깔이 좀 애매하네. 노란색에 요거는 메론 푸딩처럼 만들고 얘랑도 얘랑 섞어서 이걸 해볼까요? 해갖고서 만들면 예쁠 것 같다. 어쨌든 여기 리뷰는 이렇게까지 하고 만들기는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이거 솔직히 내일할 때 쓰면 이쁘지 않을까? 글리터 색깔이 되게 영롱해요. 안녕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얘네를 리뷰를 안 했네. 반짝반짝 빛나서
여기다 당장 위에다가 솔직히 이렇게 뿌려보고 싶어요. 파랗게. 여기 오리 같은 거 올려서 꾹꾹 누르고 싶은데 저 오리 파츠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그리고 이거 좀 웃긴 게 분명 과일 파츠 뭐 있다 하지 않았어요? 알파벳 있는데 알파벳 있고 과일 파츠는 어딨는데? 이에서나 과일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사기꾼.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지. 지금 보니까 이것도 도색이 되게 잘 됐어요. 뜬금없지만 흰색 섞여있는 거 마블링 잘 됐고 뒤에도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는 자연스럽게 잘 됐어. 차라리 이렇게 은은한 게 이뻐서 좋아. 아크릴을 너무 까맣고 하얘가지고 별로였거든요. 아 지금 갖고 놀고 싶은데? 근데 진짜 판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무튼 이렇게 했고 내 손장에 보면은 토끼 얘가 이렇게 가족 전원 추가가 되었고요. 어제 인형을 좀 정리하고 잤는데 오늘 2시에 1시에 일어났다가 또 잠들고 2시에 일어났어요. 잠꾸러기야 잠꾸러기. 엄마가 깨워서 겨우 일어났어. 해당물도 탈수를 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부 형카도 예. 애기카도 응애나 애기엘리 뭐야 아보카도 아무튼 거미존의 요구에 거미를 추가들을 시킬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거미들을 좀 추가시킬 예정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도 해주고 싶고 근데 좀 지저분하려나? 너무 많아요. 어제 기르파도 자가지고 귀가 조금 아픈데 열심히 봤거든요. 잘 안 파지나봐요. 귀지 더러워. 못 볼 거 버렸어. 귀에게로 ASMR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이런 거 긁으면 소리 나나? 나네. 근데 곰돌이 집에 청소해주고 싶지 않아요? 내기는 좀 그래. 소리 좋은 게 없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소리가 되게 좋네요. 그러면 곰인형을 앞에다 두고 소리를 좀 내야겠어요. TMI 남발을 하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닭다리 시켜먹고 싶어. 엉뚱한 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아 우리 저 양치를 좀 해야 되는데 벽에 걸어놓은 후크가 없네요. 걸어놓고 맨날 맨날 닦아보고 싶어. 원래도 닦긴 하지만 자주자주 해가지고 건강을 좀 챙기고 싶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등불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 가위가 그 작은 가위로는 나사가 열린다는데 시도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 집엔 문방구 작은 가위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쉬워요. 애기들 되게 많았는데 나 어디다 갖다 버린 건지 아마 다 녹슬어서 안 열리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점심으로 가져가서 먹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